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 우리 돈으로 한 28만원짜리 라프레리 파운데이션이었는데요. 크리스찬 루부탱의 립스틱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립스틱이었지만 발렌티노가 나와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립스틱이 바뀌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이 더 비싼 놈이 나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끌레드뽀보떼의 루퐁드탱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한국에 발매되기 전에 일본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3만엔, 우리 돈으로 쳤을 때 약 28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요. 한국에 발매된 가격이 대박 사건 34만 5천원이 됐습니다. 34만 5천원이면 어퓨의 윤광비비 5천원짜리를 69개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 반에 하나씩 다 돌리고 옆 반에도 하나씩 다 돌리고 조금 남아서 선생님한테도 윤광비비를 하나씩 돌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비슷한 크림 파운데이션 제품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3CE의 커버 크림 파운데이션인데요. 28,000원이에요. 끌레드뽀보떼 파데를 살 수 있는 가격이면 3CE 파데를 12개를 살 수 있다. 끌레드뽀보떼 크림 파운데이션이 과연 어퓨 윤광비비를 69명이 즐길 수 있는 것 이상의 가치를 할지 열어보겠습니다.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번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고 제일 밝은 오클 00번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끌레드뽀보떼 루퐁드 땡 파운데이션인 것 같고요. 크림 타입 올 시즌용, 왜 이런 올 시즌용 이런 걸 써놓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올 시즌용이라고 하고 SPF가 20, PA가 2 플러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외출에는 뭐 요거 하나만 발라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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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오! 자, 먼저 설명서, 그리고 내용물이, 와우, 와, 뭐야 이거 받침대야? 역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들의 공통점, 받침대가 들어있다. 저번에 라프레리 파운데이션도 브러쉬도 같이 세워둘 수 있는 받침대가 있었죠. 그럼 뭐 어디가 위, 아마 여기가 위겠지? 스파츌러, 와우! 스파츌러가 고급져, 묵직해! 묵직해! 금속이다 이것은! 와우! 받침대의 요 구멍이 요 모양으로, 육각 모양으로 파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쇽! 와우! 오호! 그리고 이 안에 본품이 들어있는 거겠죠? 오오오오오, 얘는 통째로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 이건 진짜 낙하에 주의해야겠네요. 와우!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커팅이 진짜, 커팅이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돼 있어서 여기 받침대에 약간 각이 지게 돼 있는데 이 바닥 각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탁 끼워지는 그런 느낌은 없군. 그냥 올려놓는 거군.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지요. 설명서가 엄청 큰데, 와, 오, 한국어 설명서가 있다. 끌레드뽀보떼 르퐁드땡 파운데이션, 화려함과 최고의 행복감을 선사하는 울트라 럭셔리 파운데이션. 혁신적인 스킨케어 테크놀로지로 탄생한 이 포뮬러는, 와, 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 설명서에 여기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장점 설명이에요. 이 많은 줄이 13가지 장점이 있는, 여튼 설명서 내용을 요약해보면은 촉촉한 마무리감, 스킨케어 기능, 피부 보호작용이 이 파운데이션의 주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촉촉한 마무리감 하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었던 라프레리 파운데이션도 거의 쿠션급의 촉촉함이었으나 뭔가 좀 과연 얘는 어떨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 열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오, 속뚜껑이 뭔가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비닐 재질이라니. 그렇다면 뭔가 여기 남은 것을 이렇게 긁어쓰기가 매우 아까워지는. 하! 자, 그럼 저는 오늘 이것으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질감이, 뭐 질감은 평범하게 쫀쫀한 크림 파운데이션이고 요만큼으로도 손등에 발림이 좋을까? 오, 촉촉. 촉촉하단 건 알겠어요, 일단. 발림이 되게 얇게 발린다. 근데 뭔가 커버력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은, 정말로 뭔가 로션 같은 거 바른 느낌이다. 와, 여기에 약간 이렇게 이쪽 안 바른 쪽에도 마사지 효과를 좀 더해주면, 와, 좀 더 발라볼까? 너무 조금 발라서 그런가? 요 정도 바르면, 아, 요런 느낌. 세상에서 제일 비싼 34만 5천원짜리 끌레드뽀보떼 파운데이션 지금부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속뚜껑에 있던 양을 싹싹 긁어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어? 와, 이렇게 스파츌러로 바르는데도 엄청 얇게 바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약간 야, 펄이 들어있나? 이쪽 손에 발랐을 때도 뭔가 이렇게 광택감이 드는 게 펄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착각인가? 기분 탓인가? 무슨 도구를 써야 가장 예쁘게 발랐다고 소문이 날까? 후보 1번 스펀지, 후보 2번 브러쉬, 후보 3번 손. 일단 촉촉한 타입이니까 브러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브러쉬에도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여드름 자국 어떻게 가려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밝아지는 느낌은 있는데 너무 촉촉하고 너무 얇게 발리는데 나 왜 이렇게 라프렐리 파데가 생각이 나지? 비슷한 감상이었던 것 같은데 브러쉬로 이 반쪽만 발랐을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커버력은 피부 좋으신 분들 쓰시면 좋겠군요. 촉촉하긴 촉촉하고 얇게 발리기도 되게 얇게 발립니다. 근데 제가 가까이 하긴 좀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의 커버력이라는 게 뭐 10점 만점에 저는 한 1.5에서 2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국내 백화점 사이트에서도 이게 정식 명칭이 르퐁 드탱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고 누드 스킨 크림이라고 제품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CC 크림 같은 느낌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습닷컴에서 클레드뽀보 때 브랜드 페이지 가서 카테고리로 찾아보면은 메이크업이 없어요. 아직 카테고리 등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얘가 정말로 메이크업이 아니라 뭔가 스킨크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메이크업 제품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습닷컴의 카테고리 정체, 뭔가 그 세상에서 제일 비쌌던 라프레리 파운데이션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느낌을 안고 이쯤에서 저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겔랑의 오키드 임페리얼 파운데이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몰랐지. 리뷰하려고 샀지. 얘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비싼 파운데이션이 된 겔랑의 골드 오키드 임페리얼 크림 파운데이션이고요. 국내 백화점 가격은 28만 5천원입니다.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전 얘를 매장에서 테스트해보고 11호 로즈 페일 컬러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외선 차단과 주름 개선 두 가지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았나봐요. 열어봅시다. 짜잔. 두둥. 오! 역시 설명서가 들어있고, 아, 얘는 바르는 도구가 브러쉬가 들어있네요. 소재는 플라스틱이지만, 브러쉬 결은, 아, 땡땡하고 보들보들하다. 시중에서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로 팔고 있는 애들 못지않은 부드러움과 땡땡함인 것 같습니다. 그립감도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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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좋다, 좋다. 세울 수도 있다. 상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군. 자, 얘를 쇼쇼쇼쇼쇼쇼숑. 오키드 임페리얼 이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제가 또 이 갤랑 덕후기 때문에 오키드 임페리얼 크림도 하나 갖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아, 칠판 묻지 마! 하는 소리가 나는 뚜껑의 특징입니다. 어? 뭐야? 여기 또 스파츌러가 나. 야, 이거는 서비스가 좋네요, 이 집은. 속뚜껑도 아예 좀 튼튼한 걸로 돼 있어서 털 묻기 꺼내야 해. 하! 아, 엄청 많이 묻어버렸어. 요런 색상인데요. 얘가 아예 좀 제가 핑크빛 도는 색상으로 골라왔거든요. 클레드뽀보테 제품이랑 색상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갤랑 제품이 훨씬 더 핑크빛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클레드뽀보테가 여기 옆에 오니까 엄청 노래지는 감이 있는데 얘가 되게 또 너무 핑크인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더 이 대비가 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석탱이 거를 자, 요렇게 떠서 이쪽 손등에 발라보면 아... 어머머, 얇게 발리는 거는 클레드뽀보테인데 겔랑은 커버력이 있으시네. 그쵸, 그쵸. 이게 뭔가 덮이고 있죠, 지금. 덮였죠. 아하. 겔랑의 이 파운데이션은 이런 비싼 파운데이션 치고는 매우 커버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다. 그럼 이 제품도 직접 이쪽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딸려오는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클레드뽀보테는 되게 물 같았다면 얘는 이렇게 브러쉬 이 묻히는 질감도 훨씬 더 쫀쫀하네요. 브러쉬가 좋다. 파운데이션을 묻히면 그대로 잘 먹고 갈라지질 않네요. 브러쉬가 좋네요, 이거는. 그리고 클레드뽀 파운데이션 바를 때 어차피 얘는 겹쳐 발라도 레이어링이라는 게 안 될 정도로 되게 스킨케어 같은 애니까 그냥 한 겹만 바르고 말지 이렇게 됐으면 얘는 겹쳐 바르면 겹쳐 바르는 대로 층층이 쌓이면서 커버가 되니까 제가 항상 하던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에는 이 겔란 거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이쪽에는 이런 거대한 여드름 자국 같은 게 없다. 얘를 한번 이걸로 가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쪽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클레드 포보테 파운데이션, 이쪽은 겔랑의 오키드 파운데이션을 발라봤습니다. 커버력은 이쪽이 조금 더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건 이쪽인 것 같아요. 물광물광한 피부까진 아닌데 약간 이런 광택감을 주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그리고 모공이나 피부결이 이쪽이 훨씬 더 안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쪽은 이제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있고 여러 번 겹쳐 바르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좀 뭉치거나 들뜨거나 하면서 피부 결이 얘보다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모공도 조금 더 도드라지고. 아, 얘가 진짜 커버력만 좋았으면은. 아, 근데 커버력이 좋았으면 이런 느낌이 더 안 나려나? 조금 촉촉한 느낌의 파운데이션들의 최대 단점, 코 옆기임이 아주 살짝 있긴 하나 거의 없음에 가까운 정도?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조금 더 코 옆기임이 덜해질 것 같고요. 얘의 코 옆기임은 얘보다는 조금 더 느껴집니다. 왜일까? 왜 커버력이 더 안 되는데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는 건 이거인 거지? 왜지? 색깔의 문제인가? 왜 그럴까? 원래 좀 윤기 나는 게 피부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런가?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애들은 많은 친구가 컨실러를 막 거기 떡칠 하는 거보다 파운데이션 한 겹만 바르는 게 훨씬 내가 예쁘다 그랬어. 오히려 거기 시강. 딱 있으면 거기가 더 시강이야. 그렇다면 이게 결국엔 라프레리의 그 생각이었던 걸지도 모르는데 큰 커버할 부분은 컨실러로 가려. 그리고 나서 얘를 조금만 더 내가 사랑하는 스펀지로. 이거네. 이제서야 라프레리님의 큰 뜻을 이해했네. 그래, 라프레리 때도 이게 어? 좀 두껍게 발리는 애랑 비교를 했어야 됐어. 그래야 라프레리님을 어? 어딨어? 그랬어야 됐어. 이제야 이 라프레리님의 진가를 이제야 이해했네. 아, 자, 이쪽 두껍게 발린 겔랑 지우고. 나 이거 지금 꺼내는 거 맞지? 이 촉촉파데 서랍장에 최고 깊은 데 있었어. 최고 선 안 닿는데. 그 테스트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컨실러를 바르는데 붉은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해주고 라프레리 파데님을 스펀지로 발라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 괜찮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들의 커버력 글 얘기를 해보면 얘가 제일 낮음, 얘가 중간, 얘가 제일 높음 이지만 피부가 좋아 보이는 순서로는 얘가 제일 낮음, 얘가 중간, 얘가 제일 좋아 보임 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 리뷰의 결과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 좋았던 템도 결국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관련 영상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운데이션이었던 라프레디의 스킨캐비어 컨실러 파운데이션 리뷰를 화면 오른쪽 상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취향이 바뀐 것도 있고 메이크업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여튼 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화장 마무리를 얘로 하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